충남도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선언했습니다. 그 첫걸음으로 옛 도지사의 관사를 개조해 24시간 보육시설 충남 아이 키움뜰을 개원했는데요.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많은 장난감과 책들이 비치돼 있습니다.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. 책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좋아요. 충남도는 옛 도지사 관사를 보육시설로 탈바꿈시켰습니다. 아이 키움뜰은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에 운영하는 전국 최초 24시간 맞춤형 보육시설입니다. 푸른 자연 속에 넓고 쾌적하게 조성된 공간입니다. 학부모나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리모델링과 시범 운영을 거친 아이 키움뜰이 2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충남 아이 키움뜰은 우리 도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충남 아이 키움뜰이라고 명칭을 정했고요. 부모님들의 선택권이 보장된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유아 부모님들이 긴급한 사유로 아이들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주요 운영 방침으로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.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아이키움뜰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주야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아이키움뜰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주간 시간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6개월에서 36개월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,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 아이들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저는 처음에 아기를 낳고 좀 많이 좀 우울했어요. 그래서 그때 운동을 시작하면서 아기를 맡기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어린 아기들을 선생님들이 여기 작은 아이들을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봐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. 병원 이용이나 야근, 경조사 등 부모가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할 때 24개월부터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제도 운영됩니다. 또한 아이들을 위한 각종 장난감과 도서 대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저희는 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. 그럼 얘를 너무 어리니까 얘를 데리고 또 병원에 같이 데려가기 좀 어려울 때 잠깐이라도 이제 보육시설에 여기에 맡길 수 있어서 안전하게 맡기고 다녀올 수 있는 점도 좋고요. 저는 아기를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요. 큰애 뭐 5살, 3살, 2살인데 이용하면서 아기 장난감을 매번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덩치 큰 장난감부터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장난감들이 많이 구비돼 있어가지고 쓰기가 참 편해요. 아이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. 저녁 때 이렇게 24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경치도 구경하고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. 이날 아이 키움뜰 개원식에 앞서 충남도는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선포했습니다.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. 이 저출산 문제는 나라가 존속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. 먼 나라,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현실 앞에 닥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충남에서만은 정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심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겠다. 이런 강한 의지 속에 탄생된 것 중 하나가 지금의 충남 아이 키움뜰이다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만 교육시키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. 정말 학교 하나로만 모든 교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. 따라서 마을과 지자체, 지역 주민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학생들의 꿈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됩니다.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마을 속에서 성장하는 어린이, 그리고 마을 속에서 꿈을 꾸는 어린이, 또 마을 속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로 만들어 나가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꼭 성공해내겠습니다.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선포하고 다양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충남도.
함께하는 육아를 실현하는 아이키움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.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.